출력 시스템인 모니터, 스캐너, 프린터 장치의 컬러 특성이 서로서로 다르면 출력된 사물의 색차가 발생하여 서로서로 다르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색차를 줄이는 일련의 과정이 컬러 캘리브레이션입니다. 이번 측정에서는 감마 밸류, 색온도 편차 측정, 그리고 델타 E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. IPS 모니터의 감마 측정 값이 커브 2.2에 근사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미지의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정확하게 재생해낼 수 있어 오리지널 컬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색온도의 편차가 작을수록 실제 오리지널 색상 구현이 쉽습니다. IPS 모니터의 색온도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0 켈빈 이하로 오리지널 색상에 근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합니다. IPS 모니터의 델타 값이 5 이하로 나왔다는 것은 개조간의 색 차이가 적어 색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러한 점으로 볼 때 IPS 모니터는 어떠한 작업 환경 하에서도 천연색을 구현할 수 있고 더불어 광시약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니터입니다.